감사합니다. 자신은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인생 2막을 만들어 가는 이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랑을 미루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사랑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풀스트링의 우화집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중이던 풀스트링은 어느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 몹시 아픈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풀스트링의 여행 감흥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침대 여행 중인데 짐도 있고 해서 풀스트링은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김에 주마 약속을 하고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막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아이하고 약속을 하고 떠났다 다시 왔을 때 주막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주막이 없어졌어요? 몹시 아픈 아이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갖고 싶었던 가방이라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프루트는 그 아이의 부서에 가서 비석에다가 사랑을 미루지 마라 이런 글을 새겨놓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4년 전에 신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대실 앞에서 초조하게 정말 기다리면서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잘해주지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술 잘하고 건강만 해주면 사랑만 해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저도 꿈과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건강해진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삼행시를 했습니다. 눈 좀 띄워주세요. 건배상. 건강하지 여보야? 네. 네. 배째고 수술할 때 사! 사실 난 아싸 결혼 한번 해도 되는데 추억은 미래보다 새롭다고 원장님께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던 시간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 후 지인들께 배우자를 사랑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개뿔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저한테 분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네! 네. 근데 대답이 천차로 본도 안 되는데 미루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 말해줘요. 우리 제 작은 바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조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로, 하나뿐인 인생. 둘째는 수확회,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라도. 셋째는 나인다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같이 다 같이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이크 싸가지 테스트 1, 2, 1, 2.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